저는 21세기의 풍속화를 그리는 한국 화가 김현정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진짜 너무 많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좋아하는 작품, 기억에 남는 작품이 그날그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저는 늘 놀이공원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아, 그때, 여기 마침 준비돼 있어요. 이 그림 제가 오늘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내숭동산이라는 작품인데요. 실제 작품의 크기는 3m가 훨씬 넘는 굉장히 큰 크기의 그림입니다. 저는 지금도 놀이공원 참 좋아하지만 어릴 때도 진짜 좋아해서 연간 회원권 끊어달라고 조르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루는 골똘히 생각하다 보니까 어른이 된 지금은 그 정도로까지는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른들의 놀이공원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각자의 취미 생활을 많이 그렸던 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시 제목은 내숭 놀이공원이라고 붙였고요. 그때 그림 중에 이게 제일 메인 작품이었어요. 어른이 된 지금은 어디선가 다 각자 다르게 스트레스 해소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어릴 때는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이렇게 좀 한정된 공간에서 좀 다들 비슷비슷한 공간을 좋아한다던가 그런 데서 풀었다면 어른들은 각자의 취미 생활로 다 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윈도우 쇼핑, 아이 쇼핑만 해도 정말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 이런 분들도 들었고, 아니면 어디 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만 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많이 풀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뭐 당구라던가 골프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실내 클라이밍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도 푸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어른들의 놀이공원을 그려보자 라는 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더 그때 개인전에 가장 메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놀이공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이공원 할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전목마가 가장 많이 떠오르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관람차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서 그림 속에 그래도 제가 잘 임팩트 있게 담을 수 있는 게이 회전목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 그림은 공필화의 일종이에요. 공필화가 공이 이제 진짜 장인정신으로 그린다 할때그 공짜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 곳이 이렇게 다뭐 허투루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백이 있잖아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백을 정말 하얗게 유지하는 게 그림 그리는 기간 동안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물론 밑칠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랩으로 그림을 다 씌워가지고 한 달여간의 그림을 그리는 동안 거기에 때가 묻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신경 쓴다라고 이제 굳이 꼽아보자면 오늘도 하고 왔지만 이런 장신구 부분을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공산품이에요.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긋는다던가 그런 게 틀리면 눈에 가장 잘 보이더라고요. 물론 인물의 얼굴도 조금만 틀려도 어색함이 보이는 곳이지만, 근데 또 보시는 분들은 이런 뭐 귀걸이나 이렇게 머리 장신구나 이런 거에 되게 예쁘다 아니면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걸 보면서 특히나 많이 신경 쓰는 곳이 한복의 장신구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 내숭동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번 달 2024년 5월에 안동의 옛길마을이라는 굉장히 예쁜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 금민당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합니다. 거기에 오시면 바로 이 내숭동산 그림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컨텐츠를 찍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물론 유튜브를 촬영을 했지만 제 손만 등장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용기 내서 제가 직접 등장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창작자들한테 좋아요 한 번과 구독 한 번, 댓글 하나가 진짜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응원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전시를 할 때, 이왕이면 또 이렇게 나들이 겸 오실 수 있으니까 예쁜 한복 입고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